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만담 한 대목을 걸어볼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노인들은 잘 아시는 만담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선족 만담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긴 30년대, 40년대 가장 널리 알려졌던 만담 떡타령이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엮어올리겠습니다. 아, 세상에 떡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가짓수가 실로 기수가 무지라.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즐겨 해먹는 떡만 놓고 보더라도 실로 형형색색의 종종 별별이라. 자, 이를테면 흰떡, 색떡, 찰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팥떡, 콩떡, 밤떡, 무떡, 쑥떡, 감떡, 총떡, 딸떡, 깨피떡, 송기떡, 누띠떡, 녹두떡, 호박떡, 두텁떡, 소속떡, 강낭떡, 감자떡, 귀밀떡, 빈대떡, 필랑떡, 실패떡, 골무떡, 타리떡, 무시루떡, 수리치떡, 칠뿌리떡, 엉감자떡, 보물이떡, 신금, 촛떡, 호박, 찰떡, 깨피, 녹두떡까지는 이게 모두 떡떡을 들떡 이름인데 이 떡을 또 열두 달로 나누어서 골고루 해먹을라 치면요, 정월 보름엔 달떡이요, 2월 한식 송편이요, 3월 삼질 쑥떡이요, 4월 8일 느티떡이요, 5월 단오 수리치떡, 6월 유두후매일 잼병이요, 7월 칠석의 수단이요, 8월 가위 오리송편, 9월 9일 국화떡이요, 10월 상달엔 무시루떡이요, 동지달에겐 오구랑떡이요, 소달에는 골무떡이로등. 먹기 좋은 굴설기, 보기 좋은 맥설기, 식은 털떨증편이요, 두기발주 송편이요, 세기발주 호만두요, 키 크고 싱거운 흰떡에 이종은 개피떡에 시아본 세부침에 글빵 도라님 빌랑떡과 각지바시 골무떡에 세달동동 다래떡에 순방사랭 절편이요, 도감 보기 종류들이죠, 대전절감 색떡이로구나. 네, 감사합니다.